나오죠. 보시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사항을 내용한 법률행위는 뭘 한다? 뭐가 반사회적이냐 문제죠, 그죠? 이거 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재는 개별적에 나와 있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반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뭘 정리해야 되냐면 판례를 정리해야 돼요, 그죠? 판례를. 근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나눕니다. 첫째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쁜 짓, 뭐 첩계야, 교재에 뭐 나오는 뭐 도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반사회적인지 알잖아요, 그죠? 따로 볼 게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 약정을 했다면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다. 다시 말하면 민사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지만 형사사건은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예요. 근데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뭐냐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그 과거에는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에 대해 성공보수 받았잖아요. 과거까지 다 무효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법률행위시. 이 판례가 2015년도 판례니까 이 판례 이후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고, 이 판례 전에 변호사가 한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뭐죠? 유효다. 왜냐하면 법률행위시를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는 강제하는 경우죠. 강제. 그래서 별거 약정은,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무효, 이거 중요합니다. 별거 계약은 반사회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처하고 저하고 오늘 10시부터 별거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 자체는 뭐 하잖아요? 나쁜 짓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시가 됐는데 이 아줌마가 안 나가요. 안 나가서 파출소에 신고했더니 경찰관이 와가지고 막 끌어낸다.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별개혁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는 걸?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걸. 뭐 이거는 뭐 부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거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인 거예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혼인예약도 반사회적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유부남 유부녀가 아닙니다. 처녀총각이 한 혼인예약도 반사회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첫사랑 순이하고 뒷산 올라가서 우리 27살에 꼭 결혼하자. 이거 반사회적이에요. 왜냐하면 강제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27살이 됐는데 하기 싫어요. 안 하면 그만인 것이지 국가가 저희 혼인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 혼인 예약도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판례 입장.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 근데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꾸 뭐 도박, 뭐 도박자금 뭐 이런 거 열심히 기억해봐야 그런 거는 뭐 아는 덱이지. 그런 거 뭐 의미 없지. 근데 이런 거 한번 탁 내잖아요. 다 틀려. 그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이에요.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어요.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공무원이,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돈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당연히 뭐예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뭐죠?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인 거죠. 시험에도 몇 번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허위로 법정에 증언하기로 했어요.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이죠. 근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다면 요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죠. 이게 또 돈 받으면 반사회적이에요. 돈 받으면. 근데 조심하세요. 이렇게 감탄하세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너무 감탄하시니까 제가 민망해. 조심할 건 뭐냐면 뭐는 줄 수 있냐면은 일실소득 줄 수 있어요. 하루 일당 정도. 그 다음에 교통비 여비 정도는 줄 수 있어요. 이것을 초과해서 주기로 하면 정당한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죠?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건이 반사회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 하는데 뭐가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매년 시험이 나오죠. 1억을 주기로 하는 것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근데 조건이 만약에 갑돌이를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로 하는 것도 무효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조건만 반사회적인 경우도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다. 이것도 시험이 맨날 나오죠. 따라서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뭐 할 수 없어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죠. 동기. 자, 요 문제에 대해 우리 판례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사업자금으로 을이 갑에게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출자 계약 자체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갑의 동기가 만약에 밀수를 할 동기였다면 요 동기가 을에게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 예측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제한하더라도 바로 뭐예요? 반사회적이에요. 반사회적이에요. 자, 이것도 생각해 보자고요. 자, 등장인물 조심하시는데 미혼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 반사회적이지만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도 반사회적이에요. 왜냐하면 제한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한 달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더라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달이 되기 전에 결혼해도 상관이 없는 걸. 다시 말하면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면 반사회적. 시험에 나온 건 뭐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혼은 왠지 나쁜 짓인 것 같으니까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혼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될 자유예요. 조금이라도 제한하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우리가 조심하실게요. 두 가지 나왔는데. 자, 부부가 있는데 처에게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하면서 함께 사는 동안에는 팔지 마. 혼인이 유지가 되는 동안 처분을 금지했어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우리 이혼하면 요거 반환해야 돼 라고 조건을 걸었어요. 위에 거는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밑에 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팔지 말라는 얘기는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질 않아요. 저 같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뭐 하고 싶어요? 이혼하고 싶어져요. 따라서 이것은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자는 거예요?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혼하면 반하는다. 이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왜요?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 하기 때문에
제한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죠? 요거 둘 다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간 본성의 발현이죠.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시험에 뭐 어차피 반사회적이지 않은 걸 찾아내는 거라면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세금 회피죠. 세금을 내고 싶은 사람은 또라이인 거죠.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명의신탁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중간생략등기도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다 뭐예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 우측에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4번.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다. 이게 왜 유효겠어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무 회피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서서 빌려주고 앉아서 받는다. 아니,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 그죠? 그죠? 이게 다 뭐예요? 돈 갖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 독일 속담이 이런 거 있습니다. 풀었으면 10만 원을 빌려주면 주인이 되지만 1억을 빌려주면 노예가 된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작은 돈을 빌려주면 전화가지고 집에서 죽을래 난가퍼 막 이렇게 지려거리는데 큰 돈 빌려주면 기분 나빠? 언니가 술 사줄까? 이게 오히려 이게 뭐예요? 관계가 뭐예요? 역전된다는 거예요. 왜요? 빌릴 때는 간도 쓸개도 다 줄 것처럼 그러지만 막상 갚을 때 되면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판사적인. 보통 시험에서는 채무 회피보다는 강제 집행을 면하려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죠? 이런 거 다 뭐예요? 채무 회피고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 하잖아요? 판사적이지 않죠. 세 번째로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자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나쁜 짓이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인간적인 분이 누구라고요? 전부 안 했군요. 16만 원밖에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정상적인 거고요.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비자금 범죄자금을 안 내려고 하는, 숨기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뭐죠? 유효한 거예요. 그죠? 네 번째로, 투기행위. 넘어가. 투기행위.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투기행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왜요? 어떤 또라이가 아파트 사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뭐예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조금 오르면 투자고, 많이 오르면 투기인가요? 아니에요. 둘 다 뭐예요? 투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투기행위도 이익 추구행위로서 인간이면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보면은 그 청문회 때 꼭 뭐 투기했다 걸리고, 뭐 했다고 걸리고, 막 다 세금 안 냈다고 걸리고, 다 누구예요? 법조인들이에요. 그죠? 나 지금도 기억나는 게 누구의 그 황교안 총리인가요? 그 양반 뭐예요? 법무부 장관인데도 세금 안 내고 있다가 뭐죠? 국무총리로 지명되느라 세금 냈어요. 그래가지고 청문회 때 어떻게 세금 안 내다가 이러냐고. 그 양반 뭐예요? 법대 졸업하시고 사법시험 합격하신 분이잖아요. 또 최근에 또 문제되고 있는 분도 보니까 변호사인데도 뭐 명의신탁이니 뭐니 막 문제되는 거죠. 이런 왜 법대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많이 하느냐. 대학 1학년 때 이런 걸 배우거든. 그러니까 대학 1학년 때 이런 걸 배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법조인이 득세하는 나라는 별로 좋은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그분이 잘했다는 게 아니죠. 제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어떤 분이 야 뭐 옹호한다는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법을 적용했다 그러면 와 이러지만 아니에요. 원래 사기꾼이 태반이에요. 사기꾼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대학 1학년 때부터 보니까 세금 안 내요. 걔네들 법무부 장관도 안 된다니까. 저번에 또 대법관 지명되신 분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분도 뭐예요?
아니 대법관이라 헌법재판소하고 재판관이구나. 헌법재판 아 재판관 지명됐는데 청문회 나왔는데 세금도 하나도 안 낸 거야 양반. 뭐 그다음에 뭐 뭐죠 그 과속운전 과태료도 안 내고 막 이 양반이 뭐예요? 판사인데 현직 판사인데. 지들은 안 됩니다, 그죠? 우리도 내지 말자고, 그죠? 아무튼 이런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거 뭐예요? 인간이면 당연한 행동이기 때문에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내야죠, 그죠? 그죠? 자, 효과입니다. 자, 효과는 뭐예요? 무효예요. 자,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 사례를 꼭 기억해 두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촛불 하트 모양으로 딱 켜놓고 무릎 꿇고 반지 사가지고 사랑해 내 첩이 되죠 이러면 반응이 뭐예요? 이런 미친 새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첩이 되지면 강남에 있는 10억짜리 빌라 줄게 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다 하겠죠. 저는 오해할까 봐. 남자는 뭐 여자는 첩이고 남자는 뭐죠? 남자는 새끼 소방이래요. 남자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아저씨 새끼 소방 한번 해볼래 그러면 이 아줌마를 해서 저는 돈 100만 원만 돼도 돈 100만 원만 돼도 아이씨 고민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남녀 문제 아니면 되겠죠. 좋다 인가 하나에서 첩 계약을 했더라도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무예. 따라서 을은 갑에게 첩 대줄 필요도 없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데 등기를 해줬어요. 그런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합니다. 누구의? 네,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100만 원만 돼도 어차피 새끼 소방은 대줄 필요가 없는 거고 100만 원 받아봤자 뭐죠?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니까 바로 저는 계좌번호 문자로 찌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뭐합니까? 전화번호 바꾸고 잠적하면 땡이다. 우리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겨주면 지꺼 지가 팔아먹는 거니까 병은 선악분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아요. 그건 원칙적이죠. 다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하고요. 따라서 소유권은 상대방 측에 확정적으로 뭐예요? 기속되기 때문에 이때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4번에서 뭐가 나오죠? 이중매매가 나오죠. 이중매매. 요새 보면 막 그 뭐죠 코로나도 그렇고 막 드라마도 그렇고 막 아우 그냥 막 그 드라마도 보면은 막 뭐라 그러죠 불쾌하다 그러나 막 그런 게 좀 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재미있고 없고 있는데 요새는 내용이 불쾌 그리고 불편하고 불편해 그래서 드라마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 그죠 제천의 옆에서 자꾸 드라마를 재미없게 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재미있고 재미없고를 떠나가지고 내용이 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불편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기억해 두시고 이중매매죠. 한번 정리해보죠.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는데 갑자기 땅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 2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2억 대금을 다 지급하자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땅값이 2억에서 5억으로 뭐 했냐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아직도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과 만나가지고
5개 매매 계약을 했다면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본 것이니까 뭐예요? 이중 매매죠. 자,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따라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 먼저 등기한 사람이. 을이 먼저 등기했다면 을 거, 병이 먼저 등기했다면 병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병에게 5억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병 거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은 선등기자 병에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두 번째인데 이 첫 번째 매매 계약이 아직도 뭐예요? 유효하죠. 근데 매매 계약할 때는 등기해 줄 수가 있었는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등기를 못 해주게 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또 지가 팔아먹어서 그런 것이니까 채무자에게 고의가 있는 거죠. 뭐가 돼요? 이행불능. 아까 했잖아요. 후발적 불능인데 매수인,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으면 뭐예요? 이행불능이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고 없이 발효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죠. 자, 해제해서 원상회복할 때 항상 조심할 것이 뭐냐면 원상회복해야 할 때 것이 금전이면 꼭 뭘 붙여요? 이자를 붙이죠. 연 5%. 자, 을이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돌려받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럽니까? 2억 플러스 연 5%에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받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받습니까? 손해배상을 받죠. 근데 여기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에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으면 을이 얼마를 벌 수 있었어요? 3억을 벌 수 있었죠. 2억짜리가 얼마 됐어요? 5억이 됐으니까. 그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적으로 3억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 감탄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유역 강의하는 건데 지금. 따라서 갑은 병한테 받은 5억을 을에게 다 돌려주고 요 3억 2억에다 뭐까지 붙여세요?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줍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유효하다는 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유효하다는 말은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등기한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고요. 등기 못해준 사람에게는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원칙이 뭐예요? 유효한 거죠. 실무에서 이중매매하시면 이게 형사문제까지 가요. 이게 갑이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갑은 을에게 5억 주고 끝나지 않아요. 형사합의까지 해야 돼.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형사. 그래서 이중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 근데 이게 이중매매가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부리다. 그랬다가 송사의 신이 달려가지고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뭐예요?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죠. 그죠?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한 경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뭐예요? 유효한 거죠. 아는 것을 넘어서 뭘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거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원칙입니다. 원칙에 따라서 유효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때 지금 을이 인도받아서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병은 을에게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이때 갑을 대의해서 나가라고 합니까? 을에게 직접 나가라고 합니까? 직접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면 병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이 병의 소유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바로 직접 을에게 반환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유효하다면.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무효예요. 그러면 이제 달라지죠. 매매가 무효고 등기도 무효면 누구 거죠? 갑 거죠. 자, 그럼 첫째.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왜 무효인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따라서 갑이 병에게 해준 것은 불법 원금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갑을 어떻게 해요? 대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갑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 을이 병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는 상태요? 채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죠.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따라서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갑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갑을 통해서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직접 하느냐 대위하느냐 문제는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다. 물권이 있는 사람은 직접 한다. 왜요?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물권이 없이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다면 대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회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사회행위가 뭐죠?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사행이라고 해요. 사행이 뭐라고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예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갑의 행위는 왜 한 거예요? 재산을 도피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이때 채권자인 을은 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그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고 갑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죠? 왜요? 등기해 주기 싫었잖아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을 채권자인 을이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사회행위란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거하고 이거가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뭐냐면 얘는 돈 빌려준 사람이고 쟤는 뭐예요? 매매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이 채권자는 돈 빌려준 사람 금전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무슨 채권이어야 돼? 금전 채권자. 근데 을은 돈 빌려준 게 아니라 갑과 만나서 뭘 했어요? 매매 계약한 사람이니까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특정물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으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겠죠. 왜요? 제3자는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에게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니까. 그죠? 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5번 불공정한 법률이 나오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일단 104조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일단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죠. 또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점
경설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돼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가 되죠? 무효다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일단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범위 한 가지 예인 거예요. 법조문 읽어볼까요? 104조 우측에 보시면 당사자의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라 한다죠. 그죠?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돼요. 자, 궁박이 뭐냐? 급박한 공궁이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어려운 사정이다.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뭐죠? 궁박이고요. 또 우리 판례, 우리 민법은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인데 우리 판례는 여기에 또는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 무경험이라는 것은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데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시장에서 토끼를 샀어요. 저는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오늘 처음 사본 거거든요. 경험이 없어요. 무경험이냐? 아니다. 다시 말하면 토끼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 영역에서 토끼를 구입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안용찬이란 사람이 일반론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토끼를 처음 사봤다 하더라도 뭐인 것은 아니, 무경험인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궁박 어려운 사정은 본인을 기준하고 경설 또는 무경험은 행위란 대리인을 기준하죠. 이게 또 시험이 참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경솔했는지 경험이 없는지는 행위란 누굴요? 대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판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 불공정한 법률에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뭐냐면 교통사고 판례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하시면 보험회사 직원이 3일장 치를 때 꼭 와야 돼요. 와가지고 이제 오면은 보험회사 직원이 오면 이제 이게 좀 웃긴데 웃긴 게 아니구나. 이제 먼저 환을 보냅니다. 뭐 국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환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왔는데 환이 제대로 서 있어요? 그럼 들어가요. 환이 뭐 박살 나 있거나 그러면 안 들어가.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그 보험회사 직원을 가해자 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갔을 때 멱살 잡히고 두드려 맞고 이런 경우도 발생해. 그래가지고 먼저 환을 딱 보낸 다음에 딱 봤더니 환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괜찮구나 들어가고. 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들어가. 왜요? 들어가면 뭐죠? 두드려 맞을 분위기니까. 지금 환도 깨보셨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근데 그럴 경우에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빨리 잽싸게 합의해보는 게 많아요. 보험금 쫓겨주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험회사 약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돈하고 소송 가서 받을 수 있는 돈하고 차이가 한 3배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소송 가게 되면은 돈 많이 줘야 되니까 대충 막 빨리 해버린다고. 근데 이런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을을 뭐라 그러죠? 과부죠, 과부? 미망인이라는 애? 미망인이란 말 쓰면 안 되는 말 아시죠? 그죠? 미망인이란 말은 아직 안 죽은 사람의 뜻이에요. 남편이 죽었으면 쫓아 죽어야 정상인데 아직도 안 죽고 있는 사람 이게 뭐죠? 미망인이기 때문에 이 과부라는 말을 써야 돼.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아, 아줌마 가부네 그러면 어떻게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미망인이신데 그러면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뜻과 전혀 달라. 무슨 조선시대 다니고 무슨 순장 다니고 쫓아 죽어. 그죠?
근데 이게 뭐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을 약간 죄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을이 만약에 장례시장에서 막 육개장 그릇 막 세러 다니고 막 돈 막 이렇게 세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독한 년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을은 어떻게 막 슬픈 척 이렇게 조금 있어야 되고 보험회사 직원이 와도 괜히 나서가지고 1억 달리 2억 달리 말을 못해. 왜요? 그러면 뭐요? 독한 년 저 돈 또 올랐대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을은 나서지도 못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친정 오빠나 시동생이 나서가지고 합의하는 경우가 99.9%예요. 그러면 갑이 돌아가셔서 곤란하고 어려운 것은 을이지 친정 오빠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궁박은 누구예요? 본인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 합의할 때 을은 뭐죠? 말도 못 붙여 사회적 분위기가. 오빠 얼마 받는데 1억, 아이 나쁜 새끼 2억 달라 그래. 이럴 수는 없잖아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합의는 누가 한 거예요? 친정 오빠가 한 거니까 뭐죠? 경솔했는지 경험이 없는지는 뭐죠? 대리. 이렇게까지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잊지 마세요. 그죠? 자, 그 다음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사이에 이용 의사, 폭리 행위에 관한 악의를 요구한다. 따라서 폭리자가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뭐 해가지고요? 이용해가지고 헤쳐먹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우리 집안 선산이다. 뭐 종갓집이다. 우리 남편이 피땀 흘려서 지은 집이다. 이런 건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로지 그 물건에 뭐만요?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지고요. 또 두 번째로 법률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면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하고요. 계약을 한 후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라서 법률행위에 대해서 적용돼요.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겠죠. 경매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경매에 대해서 적용하면 경매 다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저의 아파트가 경매된대요. 아이고 궁박하네요. 어렵네요. 그죠? 근데 이놈들이 제 아파트를 강제로 뺏어가가지고 별로 제값도 못 받아주잖아요. 그럼 뭣도 있는 거예요? 현저한 불균형. 그래서 만약에 경매에 대해서 104조가 적용이 되면은 경매 제도가 뭐가 돼버려요? 와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경매는 적용되지 않아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든 없든 유효한 거고요. 그러니까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죠. 뭐예요?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 왜 그런 거예요? 항상 불균형하니까. 그죠? 제가 조카한테 용돈 10만 원 줬어요? 그러면 그 자식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따라서 증여는 어차피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니까 현재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뭐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증여 계약은 제외된다. 그죠? 무효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니까 반환받지 못하는데 일단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 뭐 받지 못해요? 뭐 받지 못한다. 또 반사적 법률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 할 수도 없냐면 추인할 수도 없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무행이 전환은 인정한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또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갑이 궁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갑을 이용해 궁박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5억짜리 토지에 대해서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5억짜리를 3억에 매매 계약했으면 현저하게 뭐가 있는 거죠? 불균형한 거죠. 그죠? 그러면 주관적 궁박하고 현저히 불균형하니까 요 3억을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럼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물어본 거죠. 아, 그러면
얼마에 파실 건데? 라고 하길래 갑이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길래 좋습니다. 그러면 5억을 합시다 라고 했다면 3억을 한 매매 계약은 뭐죠? 모르지만 5억을 한 매매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 뭐죠? 유효가 될 수 있으니까 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은 뭐가 돼요? 인정이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끝인 거죠. 그죠? 규제도 한번 꼼꼼히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죠? 챕터 2 의사표시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8페이지로 가서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부터 보고 올 거예요. 그죠? 8페이지 법률행위 해석 방법 봅니다.